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잘 적용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에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본인에게나 또 이웃에게 다 유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가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다.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대강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또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영적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디모데에게만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적용을 해서 실제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라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왜 틀리지 않는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믿음 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지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사용을 하면 참으로 유익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 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깊이 영적 생활 한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수양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처럼 내 자신을 절제한다 하는 그런 인내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감사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감사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5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예.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의 화합을 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항상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밑에 가서 다시 상고하도록 하고 어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화해진다. 거룩화해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씀이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생각하고 행할 때에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도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든지 새로운 집을 지었다든지 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축복해 주는 거 그 틀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것은 이미 세상 것과 구별이 된 구분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것이 세상 모든 것과 구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에 그것은 이미 세상 것과 구분이 된 겁니다.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진보,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죠.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건 소홀히 해버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전심전력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스스로가 어떤 나의 생각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다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떤 하나님 한 말씀만 마음속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귀한 중한 말씀들을 항상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단된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절단된 것이 아니라 다 연속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항상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겠죠.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좀 창대해 가는 거죠. 예. 9절,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번성하는 거 상대해 가는 거죠. 같은 말씀이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1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여기 보시면 창대케 하리니, 예,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첫 뜻 가운데에 창대케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더 창대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이 근원이 뭔가 하면은 blessing, a blessing인데 dispensing good to others. 예. 선한 것,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내가 혼자 내가 킵하는 그냥 내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복의 권원이 된 겁니다. 예. 앞으로 다른 말씀 가운데도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그때 가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 여기에 창대케 하리는 복의 권원. 우리가 창대해 줘야 좋은 것을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대해 가는 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들어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복의 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해가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마음이 갖고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자 참 굉장히 힘을 쓰고 애쓰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저주하시는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해버리고 미워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 잘 이해하면 앞으로 그런 일 삼가겠죠.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예. 여기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를 축복, 너는 여기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손이 된 후손들,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중요한 거 하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예.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를 축복한다 이 말씀이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나를 저주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또 믿는 사람은 그러지만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언제 믿는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때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께 선을 베풀라 그랬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저주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집을 사는 가정에 가서 혹은 비즈니스 새로 하는 분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왜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축복함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함께 축복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건 강조하는 말씀이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어나는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에는 오래 참아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오래 참아서 받는 거죠. 순간적으로 받으면 뭐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하시기 어렵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결국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그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영어로는 I will look on you with favor. With favor. 이제 look on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권고한다는 말씀을 갖다가 care for 같은 의미죠. 영어하시는 분 계시니까. 예.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take care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With favor. 은총을 가지시고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나 하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with favor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베푸는 것은 다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푸는 것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예,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을 생각해 이행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분명히 이행하였어 가지고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번성케, 창대케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창대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예. 사만이즘이나 혹은 메모니즘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기도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항상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넓혀지는 거. 예, 이게 지금 비단 여기서 지경을 넓히다가 땅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혹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점점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지경을 넓히지 가는 거죠. 또 내 사업이 번창해가 번성해 가는 거, 그것도 넓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야베스가 그렇게 넓혀지도록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나 혹은 뭐 다른 것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창대케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이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부탁드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받아가면서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지 이것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말씀을 볼 때 너무 한 절 두 절 보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신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창대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결과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알고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